네, 이어지든 다시 하겠군요. 자, 이어지든 라이브 시범은 독도 스케치입니다. 선생님이 어제 전송해준 사진 있죠. 자, 이 사진은 방송국 이름을 까먹었네요. 뭐 방송국 기자분이 독도 촬영 가셨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선생님이 조금 달라고 했죠. 그래서 사진 화질이 괜찮습니다. 독도는 뭐 크게 이게 뭐 토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을 그릴 거고요. 펜 스케치 느낌. 펜 스케치를 펜선을 잘 넣어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연필 스케치를 살짝 하고 들어갈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무섭고 그런 학생들은 살짝 연필 스케치가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강 지금 독도의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능선들, 이쪽 올라간 능선들이 있고요. 좀 내려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게 아마 코끼리 바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얼마 전에 이 TV 예능 프로에도 이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근데 코끼리 바위는 울릉도에 있지 않나요? 독도에도 코끼리 바위가 있나요? 아무튼 그 바위랑 비슷하게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선생님 나중에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지금 전혀 안 잡혀. 네. 이 비디오 카메라가 자동 초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흰색, 깔끔하게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선생님 알기로 이제 위상차 검출 방식이라고 그런 걸로 초점을 잡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는 초점을 잡을 센서가 초점을 좀 못 잡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강아지 소리가 계속 이렇습니다. 언젠가 재작년인가 세종시 전체에 이 독도 그리기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모학교에서 독도 사진전도 개최하고 한참 독도가 학교 관내 학교 전체에 이걸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나왔습니다. 아, 또 초점이 잘 안 보이죠? 이 부분은, 다시 보기에서는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안 보여요. 자, 그럼 다시 펜 스케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펜촉을 바꿨어요. 전에 쓰던 게 0.3? EF촉인가요? 그랬는데, 좀 두꺼운 것 같아가지고, 0.2mm가 있더라고요. 그걸 바꿨고, 여기가 독도 경비 수비대 뭐 그런 데 아닐까 싶어요. 거기부터 들어가 볼 계획입니다. 아주 가늘게 나오는 펜이니까 조금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화면을 확대할까요? 마이크가 좀 걸리는 느낌이 들어. 독도에는 주민이 살진 않잖아요. 아, 한 명 있나요? 한 명이 한 가구. 그리고 이제 여기 지키는 경찰들, 해양 경찰들이 있겠죠. 그 부분들이 지내는 숙소를 여기 있습니다. 가보진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몰라요. 이거는 학생들도 잘할 것 같은데요. 혹시 듣고 있다가 잘못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적해 주세요. 거기 그런데 아닌데요. 뭐 그게 되죠. 지금 들리네요. 그런 소리 계속 나는데 선생님 그 부분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오디오 테스트 할 때는 안 들렸던 소음인데 소음이 들리네요. 참고용으로
좀이 부분도 컴퓨터 기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지금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 올릴 때 FHD 올리는데요, 이 줌 수업 전송되는 영상은 되게 작더라고요. 이게 SD 화질, FHD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수업 영상을 전송되는 영상을 비교를 하려고 제 기록을 합니다. 채팅 출석한 거 기록하듯이 남겨놓으려는 거죠. 작년에 한 것도 있긴 한데. 자, 오늘 도둑도 시범을 하고 있고요. 스케치를 진행할 때 그동안 이제 직선, 선멸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오늘 하는 부분은 선멸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펜터치를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요령이 있다면은 어두운 부분, 어두운 흐름을 먼저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정밀 묘사하는 건 아니니까는 그냥 느낌만 살리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왔다. 독도에 와서 독도를 바라보면서 스케치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거기서 막 몇 시간 머물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최대한 단시간 내에 그 현장의 모습을 담아야겠죠. 그래서 그때 그 감흥을 바로 그림에 옮기기 위해서 현장감 있게 한다 그러면 더 빠르게 해야겠죠. 선생님도 지금 조금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앉아서 하는 거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은 더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촬영 때문에 그림을 돌리지 않지만은 그림 막 돌려가면서 본인한테 가장 편한 각도, 선 쓰기 좋은 방향으로 그리는 겁니다. 지금 약간 불편한 방향이죠, 이거 그리는 거나. 카메라 배터리를 바꿔야 될 시기가 오고 있네요. 한 칸 남았네요. 중간에 끊어지는지는 않나? 자, 여기서 비디오 카메라 배터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거든요. 녹화 버튼을 또 안 눌렀어. 근데 어차피 편집해서 들어갈 때는 빠르게 지나갈 거라 아마 그 표현은 안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선묘로 선묘 이런 선, 사선, 직선 이렇게 선으로 작업을 했다면은 이제 이후 묘사는 지금 여기에 사용하는 거 있죠. 이제 자유곡선, 자유선을 이용을 해서 섬의 돌의 질감 표현, 돌섬이라는 질감을 이걸로 나타낼 겁니다. 오히려 지금 사용하는 선이 더 쓰기는 편해요. 막 사선으로 탁 잡아놓는 것보다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이런 작업들이. 여기 능선이랑 만나야 되는데 저 이것도 어두운 부분 위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수업 마치고서 느낀 거, 바라는 점 수업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또 다음 수업에 반영을 하고 다음 학기에도 또 그 수업 반영을 하고 해서 점점 좀 나아져야죠. 그리고 사진 스케치의 좀 단점이 이 원근의 느낌이 좀 오차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이쪽 앞에 능선이 앞쪽이고 이거 뒤 같은데 그런 게 사진에서는 사실 명확치가 않죠. 그래서 현장에서 본 거 아니면은 좀 꾸며서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염소 마치고 피드백을 좀 주세요. 어떤 학생은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재밌은 거는 괜찮습니다. 네, 물론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칠 점, 그래야 수업의 발전이 더 있습니다. 전공하는 학생들도 자기 그림에서 발전을 위해서는 틀린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연습해야 되겠고, 입시를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입시에 이것만은 안 나왔으면 하는 거, 그거를 중점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 자유 시간이나 아니면 자율 연습 시간을 주면은 자기가 잘 그리는 걸 그려요. 자기가 잘 그리는 개체나 사물은 당장 내일 시험을 봐도 잘 그려요. 못 그리는 거, 어려운 걸 위주로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것만은 시험에 안 나왔으면 하는 거. 만약 그게 나오면은 시험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전공자 학생들한테 당부하는 겁니다. 입시에서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 거, 그런 유형이라든지 소재라든지 개체든지 그걸 위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능선을 좀 더 많이 못했는데 시간적으로는 지금 오늘 주어진 시간에서는 이만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한 부분들은 시간을 내서 더 작업을 해서 탑재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 바다 질감은 쌤이 이렇게 이 선묘로 해서 자기 일일이 깔 겁니다. 여기 좀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좀 했었네요. 이렇게. 그럼 이 전체가 다 이런 사선으로 채워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밀도 있는 바다 표현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휴강 기간에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색도, 자, 선생님 오늘 라이브 시범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